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거 홈입니다. 센서 스티브입니다. 2022년 5월 23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탱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T-72B3 탱크와 BMP-3 장갑차입니다. 이즈음입니다. 이즈음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탄약 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선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후퇴를 할 수 있는 다리가 끊어짐에 따라 배수진을 쳤고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결사항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현재 세베로도네츠크에선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친러 반군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입니다. 바흐무트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시키기 위해 루간카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돈바스 전선입니다. 현재 돈바스 전선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서히 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지뢰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지뢰를 매설했는데요. 너무 수가 많다고 합니다. 마리우폴 아조스탈 공장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조스탈 공장 내로 진입하여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콜라이우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국장 조형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활용하여 러시아 탱크와 트럭에 대한 폭탄을 투하여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의 T-72B 탱크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SUV와 속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러시아군은 폭격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의 T-64 탱크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92여단은 러시아군과의 전투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각종 화포와 전투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망가는 러시아군의 T-90A 탱크를 발견하고 이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ATGM을 통하여 러시아군의 탱크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친러 반군은 러시아로부터 지뢰 제거 장치를 받아 지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시설에 지뢰가 있어 지뢰를 제거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러시아군의 전사자 수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소련군의 전사자 수는 15,051명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자연환경도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는 것은 기본이고 산림지대와 녹지가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부전선에서 매일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투로 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바스 전선의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석유 금수 조치와 러시아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영토를 탈환하기 전까지 러시아와의 휴전이나 거래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민간인을 살해한 러시아 군인인 바딤 시시마린에게 전쟁 범죄에 대한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하푼 미사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를 지속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러 경제 제재 장기화를 시사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수적인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영국으로 30명의 교관을 파병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L119의 사용법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대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이 가시화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EU를 가입하는 데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계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위한 4단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 감독하에 휴전 및 적대행위의 청산,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단기간 EU 가입과 나토 가입 없이 중립적 지위 유지, 세 번째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돈바스와 크림반도에서의 분쟁 지역에 관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합의, 네 번째는 군비 통제와 분쟁 예방을 보장해야 하는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조약입니다. 이유는 41억 유로, 5조 5천억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군대 재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